사고가 난 클럽은 1년 전에도 비슷한 추락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를 해놓고도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다 두 차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난 클럽에서는 지난해 6월에도 같은 복층 구조물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25살 여성이 클럽에 들렀다 복층 바닥인 강화유리에 서 있었는데 유리가 빠지면서 추락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업주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받은 처벌은 벌금 2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냥 2층에 올라가가지고 걷고 있는데 바로 구멍으로 빠져버렸대요. 이제 떨어지고 한층 위에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가가지고 오바이 들렸던 것 같아요. DJ까지 불러놓고 음악을 틀고 현란한 조명 아래 수백 명이 춤을 추는 이 클럽은 지난 2015년 개업했습니다. 춤을 출 수 없는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해놓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다 2016년 두 차례 적발돼 한 달 영업정지와 6천만 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치구 의회가 만들어준 조례 덕분에 그 뒤로도 일반 음식점 업태를 유지하며 영업을 해왔습니다. 광주 서구 의회는 이 클럽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직후인 지난 2016년 7월 일반 음식점에서도 손님이 객석에서는 춤을 출 수 있게 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클럽은 그나마도 조례가 정하는 면적보다 3배나 커서 적용 대상이 아니었지만 소급 적용을 받지 않아 합법 영업을 해왔습니다.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때 실제로 어떤 경찰에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예정이 있습니다. 경찰은 클럽 업주가 사고가 난 복층 구조물을 당초 신고한 면적보다 200제곱미터 정도 불법 증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